네, 오늘 소개할 매물 여기는 인천 계양구 박천동이고요. 바로 10m 우측에 보면 식자재마트도 있습니다. 여기는 커다란 시장은 없어요. 그게 조금 아쉬운 단점이긴 합니다. 이 왼쪽 편에 이 골목으로 한 100m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. 가서 줌으로 땡기면 아까 저 앞쪽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. 이 왼쪽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. 여기는 지금 공사 현장인데 전에도 한번 와서 이 매물을 소개를 했습니다.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매물 금액도 조금 많이 내려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러 왔고요. 저 안쪽에 있는 매물입니다.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매물에서부터 박천역까지 232m 네이버 길찾기로 확인을 했고요. 해당 매물은 3층입니다. 이제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매물은 그게 크지 않는 한눈에 들어오는 전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. 딱 봐도 방 둘, 화장실 한 개 구조예요. 근데 이 인테리어는 이게 법인 매물이에요. 그래서 수리는 외부 샷시부터 해서 손을 다 봤습니다. 해당 매물은 이제 3층이에요. 근데 이렇게 방범창하고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사용을 했고요. 네, 아주 새 거는 아니에요, 방범창은. 그리고 샷시는 양호하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이제 인테리어 필름을 부착한 것 같고요. 뭐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으면은 교체를 막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인테리어 필름을 좀 부착한 것 같고요. 네, 보이는 방 안방에 베란다가 있습니다. 예, 베란다 벽면도 탄성코트 시공했고요. 예, 수전이 왼쪽에 있어서 세탁기를 놓으시면 될 것 같고, 예, 보일러는 2022년식이네요. 예, 이 안방 베란다 크기를 한번 재봤습니다. 예, 폭은 930이고 길이는 3370 나옵니다. 예, 화장실. 투룸치고 화장실이 그렇게 적당한 것 같고요. 예, 입구에 인터폰, 입구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인터폰 있고, 예, 방 둘, 화장실 한 개 구조예요. 예, 바닥은 예, 강마루 시공이고요. 예,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냉장고 자리는 하나 나오고요. 싱크대 상하부장은 모두 다 교체한 상태고요. 예, 환기창 있고, 예, 3구짜리 가스쿡탑 설치되어 있고요. 예, 벽면 타일도 교체했습니다. 법인 매물, 예, 인테리어는 거의 비슷합니다. 이 앞에 지금 이게 안방하고 이 화장실 벽면에서부터 주방 앞 크기를 쟀는데요. 2430에 3060 나옵니다. 예, 화장실 살펴보겠습니다.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고 투톤으로 벽탈 시공을 했고요. 콘센트 있네요. 아, 이 매물 화장실은 환기창은 좀 없네요. 그게 조금 아쉬운 단점이긴 합니다. 네, 세면대에 샤워기가 연결되어 있고, 그래도 투룸 화장실인데 1180에 2090. 예, 크기는 그렇게 적당한 것 같고요. 아크릴 판을 댄 스위치, 콘센트는 다 교체했고, 선정에 몰딩이나 문과 문틀, 바닥에 걸레바지까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. 3280에 3360 나오는 안방 크기고요. 이 작은 방 앞쪽 면적은 아까 거실 면적, 주방 겸 거실 면적에서 제외를 했고요. 3390에 2470 나오는 작은 방 크기입니다. 예, 박천역까지 232m 4분이 채 안 걸리는, 예, 박천동 빌라를 소개한 이부장이고요. 예, 실매물 보기를 원하시면, 예,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예, 투룸 구조의 박천동 빌라입니다.